네, 이번에는 지그재그 노루발 또는 원터치 오버룩 노루발을 이용해서 오버룩으로 원단 시접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딸깍 소리가 나도록 끼워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먼저 노루발을 장착을 하시고요. 그리고 오버룩이나 지그재그나 두 개 다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 LCD판을 보시면 6번이나 7번으로 조정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오버룩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보통 6번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6번으로 맞춰 놓고 한번 해 볼게요. 오버룩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잘려진 원단이 이렇게 올이 더 이상 풀리지 않도록 마무리해서 박아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원단의 끝을 요 노루발 끝에 맞춰서 놓으시고요. 스타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저절로 들어가면서 원단의 끝부분이 오버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팽팽하게 당겨줄게요. 네, 가끔 오버룩과 인터룩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인터룩과 오버룩의 차이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버룩은 원단의 끝처리를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는 방법이고요. 인터룩은 인터룩이라는 또 기계를 이용해서 따로 하셔야지 되고요. 이렇게 스카프나 손수건 또는 블랭킷 같은 제품의 끝부분을 이렇게 예쁘게 정리를 해주시는 이런 방법을 인터룩이라고 하세요. 오버룩으로 원단 시접 마무리까지 이제 배워봤고요. 한번 지그재그 재봉까지도 한번 배워볼게요. 일단 지그재그 재봉은 번호판 7번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이제 미싱이 맞춰지고요. 지그재그 재봉은 오버룩하고 차이점이 원단 가운데 부분에 지그재그를 해서 스티치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니트 같은 부분에서 지그재그로 놓은 다음에 단정리를 잘라줄 때 그럴 때 이용이 되세요. 스타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우리가 7번으로 고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저절로 봉제가 되면서 지그재그 패턴이 나타나게 돼요. 네, 이렇게 오버룩과 지그재그 재봉의 차이를 보여드렸는데요. 지그재그 재봉은 이렇게 지그재그로 봉제를 하고 난 다음에 남는 시접 부분을 잘라내주시는 것도 깨끗한 시접 처리의 방법이 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원단 따라서 오버룩 또는 지그재그 봉제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